그 이유는요, 우리 사람 인간이 영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눈다면 영혼하고 육체죠. 그런데 영혼은 볼 수가 없어요. 비가시적이죠.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육체 몸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체적인 증상, 아픔, 고통, 전문용어로 질병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질병으로 발병이 됐을 때 그때서야 큰일 났다라고 병원을 찾아가죠. 근데 그렇게 신체화로 질병이 발전되기 그 이전에 아주 오래 전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가까이는 3년 전에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 상처들을 치료하지 못한, 아까 기부스 설명했었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뼈가 이렇게 어긋나듯이 마음이 이렇게 어긋났던 것들이 모이고 모이고 쌓였다가 마음이 견디지 못하면 영혼이 감당을 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최후로 우리 몸을 통해서 하소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몸살을 이행시로 몸이 살 살려달라는 신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났을 때야 아차 위기구나 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마음의 상처가 근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전문 상담가가 신체적인 질병, 예를 들어서 암에 관해서도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암 이전에 염증이 있었고 위염이 있었고 그 전에 내가 속이 쓰라려 막 속이 터져 나간다 속이 쓰라리는 그런 위가 상하는 그런 일들이 그분의 삶 속에서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것을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보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다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건강이 먼저다 라고 하면은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을 날씨에 비유해 보자. 그럼 저희 초등학교 때 그림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저 그림일기를 많이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쓰려면 가장 고통스럽게 일주일 전에 날씨예요. 요즘은 매스컴이 잘 발달돼서 바로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날씨가 있는데 날씨에 기본되는 것이 첫 번째 맑음이죠. 화창한 날.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한 맑음이 있고 그 다음에 흐림, 구름 끼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비가 오는 날. 일기죠? 이거는 자연의 현상 일기. 네 번째 눈이 온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네 가지만 생각해볼게요. 왜냐하면 흐리다가 구름이 거쳐 쨍하다?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 맑은 날, 그 다음에 구름이 끼는 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 그 다음에 눈이 오는 날. 여러분 맑은 날은 내 마음이 쾌청한 거예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쾌한 날. 여러분 그냥 누리세요. 누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면 돼요. 나 네 마음이 좀 어때? TV에서 일기예보는 그 다음날의 일기를 저녁에 꼭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산을 준비해야 될지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날씨, 저같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씨를 꼭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운은 점검을 하면서 내 마음은 얼만큼 점검을 해봤는지 그런 건 간단하죠. 오늘 네 마음의 날씨는 어때? 마음의 날씨가 맑은 날, 화창한 날은 그냥 누리며 살면 되고요. 마음의 날씨가 구름 낀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찝찝한 날이죠. 원인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짜증나고 찝찝하고 꿀꿀하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일을 그냥 무심코 별일 아니겠지라고 지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름이 꼈어요. 그래서 구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 이 구름이 원인이 돼서 여러분 비가 옵니다. 내 마음의 날씨도 비가 내려요. 그래서 마음의 날씨에 비가 내리는 것을 저는 우울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보슬비, 이슬비처럼 촉촉히 적시는 비, 가랑비, 이쁜 비예요. 비 내리는 소리도 들을만해요. 근데 내 마음에 폭우가 내린다. 비가 심하게 내린다. 그것을 저는 우울이 지나쳐서 우울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구름으로부터 출발된 거죠. 내가 마음이 좀 꺼림직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멀쩡하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이날
하필이면 5월 8일 어버이날에 어버이날에는 저는 제 부모님이 계시고 노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한테는 제가 부모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계신 친정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지금 친정 부모님이 지금 4년째 부모님이 집에서 자가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출발점은 아버지가 요추 골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갈비뼈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면서 부모님들이 두 분 다 골절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양시설에 잠깐 모셨는데 그때 코로나 시절에는 여러분 면회가 안 됐습니다. 부모님을 면회를 가더라도 이렇게 유리창살 속에 그 속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는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점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믿고 맡겼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위독하셔가지고 중환자실로 실려오시게 됩니다. 중환자실 앰뷸런스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가정폭력의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존재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면서 어머니가 혼자 3개월 동안에 요양시설에 계셨기 때문에 같이 중환자실에 요양시설 모신 게 제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 집에서 모셨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동생들과 회의를 해서 이제는 집에서 모셔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양시설에 어머니 퇴원을 위해서 원장선생님하고 상담하는데 이미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제대로 돌봄을 안 해서 이렇게 다리가 굽어서 장애 상태가 오셨고 그 다음에 욕창이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큼 욕창이 나 있어서 집에서 돌보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다리를 장애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욕창까지 넣는가. 그래서 어머니를 집에 모셔와서 지금 4년째예요. 대소변을 받는 상태인데 저희 집은 이 세상의 모든 노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론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가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자가요양이라는 것은 집에서 두 분이 병원처럼 병원 침대를 렌트해서 병원 침대에다가 아버지도 누워계시고 어머니도 누워계시면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엄청 구두쇠였었어요. 그래서 돈을 본인한테도 쓰지 않지만 자식들한테도 저희 아버지 지론이 난 자식들한테 1원도 안 주고 내가 자식들한테 또는 1도 폐를 안 끼치겠다. 저희 아버지 그 지론대로 사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통장에 돈이 조금 현금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낮 시간 돌보는 분, 그다음에 밤중에 두 분을 그냥 집에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저녁 시간에 자는 분 이렇게 해서 집에서 자가 요양한 지 지금 만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어버이날이라서 또 부모님 뵈러 친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경간급식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되셔서 자극에 대한 미세한 반응만 있지 못 알아보세요. 항상 아버지한테 약간 큰 소리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큰딸 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응 하고 반응한 날은 굉장히 상태가 좋은 날이에요.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치매셨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일단은 저를 알아보십니다. 남이 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포들이 저희 사위 이름 황서방 잘 있니? 어머니가 손주들 이름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한이 잘 있니? 요한이 잘 있니? 그렇게 대답하면 애들 잘 있니? 걔들 장가 안 갔니? 얘 결혼해서 손녀딸 낳았어요. 그럼 5분 뒤에 또 물어보십니다. 너 왔니? 애들 잘 있니? 애들 결혼했니? 그래서 어머니는 뇌수종의 치매 상태로 그날 계시는데 5월 8일은 저한테 어버이날이자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 안타깝게도 어버이날로 생신이 겹쳐서 용돈을 한 번밖에 못 받으신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두 번 드렸을 텐데 그날 어버이날 가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물론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항상 부모님을 뵈러 갈 때는 약간의 설렘이 있지만 뵈는 그 순간은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첫째,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두 글자로 회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회하는 마음과 한스러운 마음.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 한스러운 마음이 마음의 날씨와 얼음과 눈과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울증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엄청 슬펐는데 내가 이렇게 슬픈지 모르고 그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 자식들한테 또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여인이 계십니다. 신사임당님 5만원권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용돈 받고 즐겁고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 잘 몰랐는데 방송 촬영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녹화를 해야 되는데 덜컥 감기가 온 거예요. 저는 감기를 한 3년 정도에 한 번 앓을까 말까 한 게 평소에 제 마음을 잘 점검하는 전문 카운슬러입니다. 근데 5월 8일 날 제가 그날 굉장히 우울했던 거를 제가 미처 점검을 못했어요. 그냥 어버이날이라 애들한테 용돈 받아서 기쁜 날인가 보다. 왜냐하면 그날은 저한테 부모님에 대한 감정 엄청 우울하고 슬픈 것이 더 중요한 감정이었어요. 제 감정을 보살피지 못했더니 털컥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점검을 했죠. 저는 감기를 마음의 우울이 주는 병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감기는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걸려요. 누구나 다 걸리는 것이 우울증이자 그래서 우울증의 정의는 마음의 감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제가 감기에 딱 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내 마음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간과했는가 했더니 5월 8일 어버이날에 제 마음의 슬픔, 이 비통함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거예요. 덜컥 감기에 걸려서 지금 여러분 평소에 제가 목소리가 더 예쁩니다. 제 스스로 자기 칭찬하지만 은쟁반에 옷구슬이 뚜루루루 굴러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대전 KBS 아침마당 한 7, 8년 패널을 봉사하면서 실제로 육성보다 마이크 음색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코 맹맹이 소리 비음이 나고 코는 또 부르텄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 마음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서 감기에 걸렸다. 여러분 그래도 감기는 괜찮아요. 약한 증상이니까. 근데 독감 어떠세요? 아주 지속한 감기죠. 그런 것들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내 마음에 비가 오는 날 보슬비 이슬비는 괜찮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 저는 또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서 마지막 날씨 맑음, 구름, 비, 그 다음에 눈이 오는 날이 있죠. 여러분 눈은 춥습니다. 아주 추운 마음인데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숙이 있는 한의 정서라고 해요. 지금 한자를 씁니다. 한의 정서라고 얘기할게요. 마음에 눈이 내리는 건 한이 맺혔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한이 서린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서린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거의 다 우리 할머니들이에요. 할아버지들보다. 그리고 TV 드라마 같은 때 주로 이제 귀신분들이 등장하는데 남자 귀신은 별로 없어요. 장가 못 간 귀신 요 정도? 근데 대부분 한스러운 여인들이 나타나서 뚝뚝뚝 피를 흘리면서 하는 말은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할 말을 미처 못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한을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어붙으면 원한으로 돼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다. 꽁꽁 얼어붙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원한만 우리 마음에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움의 한이 있죠. 정한이라고 그래요. 그리움이란 단어는 이전에 저한테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사람 또는 사물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저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줬던 분이 제 친할머님이세요. 그래서 가끔씩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올라오면은 지금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리워요. 제가 사는 대전 근처에 대청댐이 수몰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들 고향이 있으셨던 분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그래서 살던 고향을 생각하면 없어진 고향에 대한 그림이 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눈입니다. 그래서 원한과 정한, 그리움의 한이 맺히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풀고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한까지 오면은요 질병으로 발병을 해요. 그때는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생명이 유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날씨를 미리미리 점검하자. 언제? 구름 꼈을 때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저 같은 전문가도 비통한 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부모님에 대한 그런 슬픈 감정을 그날 마음을 제대로 못 보살폈더니 털컥 감기 걸리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스튜디오 방송 촬영하느라고
제가 내린 처방전은 그냥 약만 막 먹었어요. 남이야, 정말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지? 마음 아프지? 네가 얼마나 슬프니?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비통함과 애통함, 제가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회한이라고 했습니다. 후회하고 부모님 건강하실 때 그날도 제가 가면서 엄마 생일 케이크 사가면서 엄마가 건강하실 때 엄마 좋아하는 맛있는 거를 더 맛있는 좀 딱딱하지만 그런 케이크들을 사가지고 왔었으면 우리 엄마 되게 좋아하셨을 때 근데 아버지는 그거조차도 못 드셔서 경강금식이라고 코에다 콧줄을 끼고 계시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탕을 진즉 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실은 마음의 비가 폭우가 돼서 내립니다. 그런 걸 제대로 못했을 때 제가 감기에서 끝났으니까 그래도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독감까지는 안 가요. 그건 20년 동안에 한 감기 정도에서 치료하고 가고 끝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어요. 몸살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무슨 염증, 위의 염증 하고 각종 암, 갑상선, 유방, 여러 가지 위 이런 병에 걸렸을 때야 아차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병원에 가면서 여러분 병원비도 많이 듭니다. 그 병원비에 비하면 상담료는 아주 착해요. 착한 가격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날씨를 점검하시고 꼭 필요하시면 마음이 쾌청하시고 구름 낄 때는 자가진단 하시고 혹시 마음에 비가 내린다?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다. 제가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별 상담인데요. 제가 아는 그 샵의 그 원장님이 남편이 아침에 공사장으로 출근했는데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날, 하필이면 그 전날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부부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두 글자, 왼수. 그 다음에 네 글자, 평생인수. 다섯 글자, 적과의 동침이라고 부부를 정의한다면 그분도 부부들이 전쟁할 때는 다 왼수같이 싸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유 저놈 왼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살짝 조금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공사 현장 가서 추락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꿈에 하필이면은 저와 친분이 있었는데 제가 본인의 꿈에 자기네 집에 고드름이 쫙쫙 열렸는데 제가 그 집을 방문해 그 고드름을 다 따주는 꿈을 꿨다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제가 이렇게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저요 폭력 상담 자신 있습니다. 제가 가정폭력 경험하고 학교폭력도 경험해서 폭력 상담 자신 있는데 그것은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해도 저도 그런 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상담이 이혼 상담이에요. 왜요? 여러분 저희 부부 아직도 세계 3차 대전을 치르고 있지만 전외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 어렵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어려운 게 제가 사별 상담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제가 간곡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다른 상담은 다 하는데 사별 상담은 정말 자신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필이면 꿈에 제가 나와서 그분의 고드름. 그 고드름이 뭡니까? 여러분 한이라는 거죠. 꽁꽁 마음이 얼어붙은. 그래서 그분과 12개 상담을 계약을 하고 그냥 저는 공감만 해줬을 뿐이에요. 왜요? 제가 사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 예 힘드셨겠네요. 그러시군요. 정말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고 그 시간 50분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만 줬는데도 그 50분의 시간이 끝날 때 그분은 제 손을 부르면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은 상담가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별 상담을 제일 마지막에는 그분이 남편에게 가졌던 저놈의 인간 저 왼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책감을 다 씻어내고 그다음 희망 상담으로 자립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상담을 마무리가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의 날씨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보입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